심판의 총성과 함께 각 급별 훈련지 대항전 특별경주로 펼쳐지는 12경주 특성급 훈련지 대항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대회 지난주 개막전에서 남부지역, 북부지역 예선전을 통과한 준준 결승에 진출한 팀들이 모두 충청권입니다. 금주 오늘과 내일 예선전을 통과한 팀들은 모두 충청권들과 준준결승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 12경주 창원팀과 대구, 경남과 경북의 대결, 8인제 경주고요. 내일은 또 수도권 서부지역 매치로 인천과 계양을 묶었고요. 또 고향팀 이렇게 또 훈련지 대항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앞서서 선수 소개 시에 줄서기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일단 이 창원팀에서는 2341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대구팀은 6857 일단 이 훈련지 대항전 특성상 파워형 선수들을 앞줄에 배치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쪽에 두 선수들이 양팀 모두 파워형 선수라는 점입니다. 과연 창원 팀이 올라갈 것인가, 대구 팀이 또 올라갈 것인가, 영남권 매치 올해로 2회째를 맞습니다. 이제 타종선 통과합니다. 자, 대구 팀의 이강토. 6번에 이강토, 바깥쪽으로 8번에 김민준 선수입니다. 8번에 김민준, 5번에 류재열, 7번에 임진섭. 자, 앞선을 장악한 선수들은 대구팀입니다. 대구팀에서 지금 3번에 윤민우 선수가 올라서면서 3번 뒤쪽으로 7번 파고드는 2번과 4번. 자, 3번에 윤민우 선수가 우승을 해야 됩니다. 8번 김민준, 5번 류재열, 5348.